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병삼입니다.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같이 올바르게 바로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질환 단위에 들어가서 아토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토피라고 하는 병명 자체가 이제 그리스 말인데 원인을 알수 없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원인을 알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이제 대증 치료, 증상에 맞는 치료.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아토피 하면 가려움증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렵지 않도록 뭐 항히스타민제, 즉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유리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유발되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번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2차적인 감염이나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 소염제 이런 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 아토피를 충분히 완치시킬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건조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마다, 체질마다 이제 그 건조한 원인이 틀린 거죠. 우리가 건조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긁으면 어떻습니까? 긁으면 피가 나거나 진물을 흘리죠. 그러면 결국 물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긁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건조한 이유가 우리가 아토피 하면 무조건 건조하고, 건조한 이유가 열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뭐 찬성질의 음식을 먹거나 찬 약들을 주로 쓰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병을 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조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질적으로 우리가 뭐 태양인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기가 자꾸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수렴하는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액이나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소양인의 같은 경우는 몸 자체에 화나 열이 많습니다. 그 화열에 의해서 수분이 또 지나치게 소진돼 버립니다. 그러면 건조하게 되겠죠. 태음인은 이거저거 다잘 먹고 우리 영양분이 많은데 그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배출하지 못하니까 2차적으로 몸 안에서 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소음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이 차서 건조합니다. 몸이 찬 사람들은 물을 잘 먹지 않고 또 물을 마셔봤자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가을에 나무들이 낙엽을 떨구고 나무 표면이 거칠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공기가 따뜻해져서 우리가 수증기가 올라가면 이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서 비가 돼서 떨어지고 또 이게 뿌리 쪽으로 다 내려가 버리니까 낙엽을 떨구고 나무 표면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음인의 아토피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건조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 본질은 몸이 차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아토피 치료는 오히려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땀구멍을 열어서 적절하게 땀을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이런 식으로 체질에 따라서 다 원인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우리가 약을 쓰고 한약을 쓰고 또 음식을 잘 가려서 먹으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는 화나 열, 그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무조건 요즘 환경 탓을 하는데 그 환경에 누구나 똑같이 노출이 되어도 어떤 사람들은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토피를 충분히 극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